우선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21세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이수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여가지 위원장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오늘 토론을 잘 받으시고 결론도 나한테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변협에 이 바쁜 와중에도 그 자신을 받으시구나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핵심 인사분만 모셨습니다. 그만큼 보다 자유롭고 신도 있는 토론의 자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제 오늘 제가 상임위 현재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데 오늘 10시에 첫 지휘를 하게 되어서 이자리 전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참고해서 끝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필수적 가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서 국가의 특히 최근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사생활의 침해 및 분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 정시와 명예 손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양산하는 사생활의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동시에 사생활 보호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영역에 대해서 민사 책임을 넘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법조문 제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한 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취합하고 두 헌법 가치를 균형 있게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번 이 자리에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찬희 대한 변호사 총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발표해 주신 그 정춘수 위원장님의 축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이시고 또 훌륭하신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계속 우리 주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방지한다는 측면 이 두 가지 그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어떻게 잘 접점을 맞추는 것이 이번 그 심포지에서 또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이거 꺼주신 사람.
아, 그렇게 지금 기업 리딩 받고 있어요.